강의 3티어 선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. 메모. 대박의 여성 시청자. 3티어 선물 받아버리자. 근데 누가 여잔지 모르. 이초훈 유튜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왜 좀 자냐고. 나 심지어 어제 새벽 2시인가에 깼음 한번. 새벽 2시 한번 깨고 2시간 있다가 다시 잤나? 진짜 개꿀잠 잤네. 또 깼네. 아니 또 깨더라고요. 이게 내가 일부러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독을 했는데 알림이 없는 것 같아요. 어? 첫 달이라 그런가? 어? 아닌데? 첫 달에도 구독 알람 있을 텐데? 아, 그 메시지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? 메시지 쓰는 거는 두 달 되면 그때부터 나올 거예요. 뭐지요? 왜 3개월인가? 봐봐. 네. 우리 순간 다 산타 분들이 주셨단 말이야. 아, 진짜요? 난 왜 산타가 없어? 받아본 적 있나? 근데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은 그걸걸요? 정기 구독을 연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내 돈 내 살이야. 3티어 선물이 안 와서 연장하는 거 아니 3티어 선물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너무 비싸. 너무 비싼 선물인데 그거? 거의 결혼하자 급인데 3티어 선물 하시는 거. 3티어 주면 바로 결혼하지. 산타 파산할 듯. 3티어가 얼마더라? 3티어 되게 비싸잖아. 근데 3만원 넘었던 것 같아. 너무 비싸서 좀 싸졌나 보다. 강의 3티어 선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. 메모. 대박의 여성 시청자. 3티어 선물 받아버리자. 근데 누가 여잔지 모르.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 안 했던 분들이 여자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. 아니 진짜야. 나 이분이 여자일 줄 몰랐는데 여자인 경우가 있더라. 아니 우리 방에 은근히 있어. 우리 방 나 몰랐는데 우리 방에 특순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. 생각보다 많은데 심지어 그거야. 이분이 평소에 치는 거 보면은 약간 그 초등학교 애들이 그 왜 맨날 특순이 그런 거 있잖아. 초딩같이 막 놀리면서 그 살짝 되게 친해지려고 막 짓궂은 장난하고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인데. 그런 느낌인데 여자. 내가 모진 말 다 막아놨는데 아씨 왜 그러세요? 이러면서 막 모진 말 다 막아놨는데 알고 보니 여자야. 아니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. 몰랐는데 약간 버들님도 그런 케이스였어. 여자인 줄 몰랐는데 버들님이 여자인 줄 몰랐다가 어떻게 알았냐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서 그때 알았어 여자인. 그래서 심지어 방송에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버들님 약간 여자일 것 같은 거 내가 일부러 막 티도 안 내려고 막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르는 척 했단 말이야. 이제 편집자 되시고 나서는 이제 들통해왔잖아. 처음에 나 여자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남자일 줄 알았네. 여자였던 거임. 근데 그거 편견이야. 아닌데 얼마나 오죽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겠냐고. 버들님은 약간 모질게 구는 타입이라기보다 처음에 이제 가끔씩 장난을 막 치는데 되게 얌전하게 조용히 막 크크크 치면서 있는 시청자? 그러니까 진짜 그 조용히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끔 놀리고 가끔씩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전혀 몰랐지. 여자 그렇고. 근데 우리 방에 은근히 투순이들 은근히 있대요. 은근히. 난 아예 거의 진짜 그러니까 매년 막 그런 말 하면 여자 시청자가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자 시청자가 있었어. 있는데 내가 여자인 걸 말할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있었던 것 같아. 그 퍼센테이지 볼 수 있지 않나요?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부모님 가족들 명의로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서. 맞아 여잔데 언니 덜렁 이러는 애들 되게 많았다니까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개어이없긴 해. 막 덜렁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막 쳐놓고 알고 봤더니 진짜 언니였던 거임. 이 중에서 있을지도 몰라 얘들아. 이 중에서도 언니 덜렁 언니 이렇게 치는데 남자인 척하면서 치는데 진짜 여자인 애들 있을 수도 있어. 쇼킹하네.